권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맨정신의 주사 권주사입니다. 부산 시민 걸기대회가 열리는 정발장군 광장에 나왔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된 부산에서 처음으로 결사항전한 정발장군의 동상. 일본 영상과 나란히 있는 의미심장한 장소입니다. 8월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무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제 일본이 강제징용 노동자들 도발을 하면서 경제 도발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했고 우리 정부에게도 무리하다 표현을 했다거나 이게 적반하장식으로 경제 침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베 정권 일본인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을 연장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재침략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2차 부산시민 걸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침략 아베를 규탄한다. 우리 역사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했었던 일에 사과를 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으면 그걸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이 촛불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도 불사질러 없앨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첫 번째 자유발언을 맡으신 분까지 우리가 함께 싸워야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고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21세기 토착 외구를 청산하기 위해서 영사관 앞에 1인 시위를 계획하였습니다. 1인 시위를 하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뿌듯했고 이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반일 운동하겠다고 다짐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좋은 시간이어서 맞습니다. 제외한 것 관련해서도 한국도 일본 제외하자라고 강경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나라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부산시도 아베 정부의 부당한 조치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도 부산시의 몫입니다. 늘 그랬듯 한일관계의 최전선 부산에서 맨주사였습니다.